일체 장엄에서 묘한 구름을 토하여 토한단 말은 뱉어내는 거죠. 구름이 나오는 거죠. 율곡 선생님 어려서 글진 것 보면 글이 참 어려서 글진 것이 커서 글진 것보다 나아요. 율곡 글이. 저 오죽헌 그 대관령에서 글짓는데 거기에 토자가 내가 생각이 나서 그래. 산토 고르노리요. 산은 요런 바퀴 달을 토하고 산에서 이렇게 달이 이렇게 둥그렇게 이제 밤에 뜨면은 산에서 뱉은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산에서 달을 뱉어낸 것 같단 말이에요. 달이랑은 하나 뺏기니까 요런 바퀴죠. 달이 두 개 있지는 않지 않아요? 산은 요런 바퀴 달을 토하고 뱉어낸다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 구토할 때 음식물을 밖으로 내놓듯이 뱉은다 말이에요. 말인 건 토끼는 새끼를 낳을 때 입으로 뱉어서 낳는다고 하는데 나는 안 봤는데 어떻게 입으로 낳는가 몰라요. 토끼는 그런다고 글쌌대요. 사실인가? 헉! 하면 뱉으면 새끼 한 마리가 퉁 나와. 아마 새끼 낳을 때 크게 재채기 가겠지요.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그 뱉어서 낳는다고 그런 말을 하겠죠. 토끼가 그런 말 나는 어려서 들었어요. 나는 실제 토끼 새끼 낳는 것은 못 봤기 때문에 나는 그건 확실히 모르겠어요. 상님은 영희농이라. 여러 가지 글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이 글은 아주 때묻지 않은 굉장히 그 순수하고 순결하고 그 우아한 그런 그게 있어요. 상님은 영희롱이라는데. 강함 만리풍이라. 강은 만리 바람을 머금었더라. 대관령 같이 큰 산도 별로 드물고 강원도에서 또그 동해바다 얼마나 좋아요. 물이 아주 하늘빛 같이 파랗게 동해바다가 참 강릉이 굉장히 공기가 좋아요. 도시치고는 거기에 강은 만리나 되는 먼 곳에 툭 터진 그 허공의 만리의 바람을 머금고 있더라. 가을에 짙던가 보죠? 추수는 연천대기요. 가을 뿔은 하늘과 똑같이 하늘을 연하여 푸르고 하늘 푸른 것이나 물 푸른 것이나 똑같잖아요. 가을물을 해도 푸르지 여름물은 푸르지를 못해요. 여름물은 장마가 져가지고 자꾸 바다도 그 보면은 장마가 지면은 바닷가에 살면서 보니까 물도 탁하대요. 그런데 가을물은 장마가 개이고 하니까 깨끗하죠. 물빛이나 하늘빛이나. 가을물은 하늘을 연하여 푸르고 상님은 영희롱이라. 서리 맞은 단풍 그 서리 맞은 숲은 해에 비쳐서 태양 햇살에 비쳐서 더욱 붉은 데다가 햇빛이 또 비치면은 단풍 그 굉장히 북지요. 꽃보다 더 북지요. 굉장히 그리 아주 때가 묻지 않고
율곡이 어려서 긁힌 것 굉장히 좋지 않아요? 세홍이 하처가 변방에 가는 기러기가 어느 곳에 가는가? 성단 백운 중이라 소리가 싱구름 가운데 끊어지더라. 끼일끼일끼일 가다가 그렇게 어려서 긁힌 것이 문장보다 더 잘 됐죠. 율곡이. 사운수로 됐는데 그 다음 건 그렇고 앞에 것은 뭐라고 또 나오는데 저것이 제일 중요해요. 마지막 것은 세홍이 하처가 기러기가 어느 곳으로 가느냐. 성단 백운 중이라 그 소리가 흰 구름 가운데서 멀리 가다 보니까 소리가 안 들리니까 끊어졌더라. 별것이 아니죠. 그리랑선 그냥 풀이해보면 별것이 아니지만은 그 기상하고 그 운치하고 그 속에 담겨있는 그 글자 조립하고 또는 그 정서를 서정을 그렇게 잘했다는 그겁니다. 여기도 이제 묘한 구름을 토한단 말이에요. 일체 장엄이 산에서 고르노를 토하듯이. 그래서 토함산 아니요? 경주에 가면 불국사 토함산 있죠? 토함산 강함 빨리풍하고 산토 고르노하고 그 토자하고 그 함자가 경주에 불국사 있는데 토함산이에요. 율곡 선생이 토함산 이름 지었구만. 그렇지 않아요? 이 시가 이름 진 거나 똑같지 않아요? 여기에 강한 말리풍하고 가지가지 꽃구름이 꽃구름과 향기로운 그 불꽃구름과 또는 마니보 구름이 항상 출현하여 세계를 세계의 바다를 이것으로서 음식을 했다. 장엄해서 잘 꾸몄다 말이야. 그러니까 꽃구름하고 향기 불꽃구름하고 마니보운하고 이것이 제일 구름 중에서는 멋있는 가장 그 아름답고 제일 보배로운 구름이죠. 그래서 이것으로서 음식을 했으며 지방에 있는 바 성도처에 가지가지 장엄이 다 구조가요. 지방 세계에서 부처님이 도를 이룬 곳 인도에 가면은 부다가야가 내나 성도처 아니요? 그런 곳에서 가지가지 장엄이 다 구조가요. 부다가야 가보니까 전우자고가 툭 터져가지고 아주 광활해서 그게 속 시원해서 좋더만요. 속 시원해서 좋고 인도에서 중심 부분 심장 같아서 인도 전역에 보면 꼭 여기 심장 정도 지도에 보면은 그 같아서 그가 중심 지역이거든. 인도에서는 그게 좋고 그리고 거기 가보니까 하늘도 높이 보이고 시야가 퍽 좋던데요. 김제만경 들보다는 나아요. 그런 들인데 지방 소유 성도처의 종종장엄이 다 구조가여 유광 포형 약체운을 광명이 흘러나와고 포형이란 말은 멀리 분포되었단 말이니 그것이 채색 구름과 같은 것을 논산에 가면은 그 논산 다음역이 채운이라는 역이 있습니다. 강경 논산 중간에 은진미륵 있는 쪽에 저 논산 훈련소 쪽에 가면 채운역이 있어요. 채색구름이라고. 이 세계 바다에서 오색채운이라고 하죠. 오색의 채색구름. 이 세계 바다에서 모두 다 포개하며 엄궁에서 저 몇 년 살아보니까 구름이 묘하게 떠있는 건 나 한 몇 번은 보았어요. 거기 저 김해평야 쪽으로 강우에 바다 위에 거기다 채운들이 어찌다 한 번씩 나타나던데요. 오색 채운이 그 전에 한패공 한꼬조는 평민으로 있을 때
여후는 자기 부인, 여후가 한꼬조를 찾았잖아. 늘 한패공 통일천하 했던 한패공 고조라고 하죠. 한꼬조 이분의 부인은 여후지요. 성이 여씨. 한패공이 처음에 평민으로 있을 때 진시황 당시 때 진시황이 방사 술객들이 말하기를 저 남쪽에 천자 임금이 될 기운이 비치니까 만성천자가 나오겠다고 하니까 진시황이 그 말 듣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자기가 수말년 임금이 되고 싶은데 그래서 말장성도 쌓고 가방공도 지은 그런 사람이 그냥 놔둘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사들을 지켜가지고 그 금능 같은데 그 천자 기운이 떠오른 데 가서 칼을 가지고 와서 막 칼로 막 그 밟았어. 터신을 털을 눌렀어요. 그럴 때 한태공이 자기가 공연시 자기 몸에 느낌이 이상해서 자기한테 무슨 큰 압박을 주는 것 같은 게 한패공이 서민으로 평민으로 있을 때도 자기가 천자 임금이 될 그런 그 포부를 조금 두었겠지 좀 야심이 대야심가지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영웅들은 그래가지고 숨잖아요. 자꾸 자기한테 무슨 큰 영향이 미칠까 봐 숨어요. 숨은 데 여후가 꼭 찾아요. 발견을 해.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숨는데 나를 어디에 숨어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찾느냐고 하니까 여후가 말하기를 당신이 이렇게 있는 그 주위에 보면은 체온이 돈다고 상욕 분기고로 항상 구름 기운이 있단 말이야. 그것도 희한하죠. 그 통감에 나옵니다. 상욕 분기라 체온의 기 그러니까 만성 천자 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체온의 기운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그걸 관망하고 당신 그쪽에 가면 숨어 있는 줄 알고 찾습니다만 한태공은 왼쪽 다리에 사마귀가 이런 두 개가 있어요. 네? 사마귀. 그런데 여후 아버지 태공이라는 사람은 여태공이 여태공은 한태공은 장인영감이죠. 장인영감인데 자기 딸 하나 두고 가지고 관상을 잘 봐요. 사람 수천 명 수만 명을 보고는 한태공 같은 사람이 유방이죠. 유방이 원래가 유현덕의 치조 아니요. 유방이 성은 유치고 이름은 방이 아니요. 역사에는 태공이나 고조로 나오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름을 불러가지고 유방이라고 해야 또 알지 않아요? 중국 역사에는. 그런데 이제 관상을 수만 명을 봐도 당신같이 이렇게 거룩한 관상이 없으니까 나에게 딸이 있으니 딸을 줄 테니까 결혼을 해라고. 그러니까 두 말 없이 결혼을 했지. 그때는 평민이니까 그냥 존재도 없이 배설도 못하고 그냥. 그런데 한태공은 일도 안 하고 배사공으로 됐어요. 배나 어시죠. 손님들 태워나리고 그런 정도니까 뭐 베드로 같은 친세죠.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황후가 되었잖아요. 나중에 임금 되니까. 그런데 그 여후는 또 비방은 이상하죠. 그 이야기 하나 할까요. 여후는 그 자기 생식기 부위에 이 털이 굉장히 한 몇 자나 길었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 잘 없잖아요. 관상사에 나와요. 여후는 자기 음모가 수책이라 그
그것도 좋은 사인가 보죠. 분모가 수책이라. 짧은 것보다는 긴 것이 아마 좋은가 봐요. 황후가 되었잖아요. 평민으로서. 나중에는 그 한패공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상당히 그 악랄한 짓을 많이 했죠. 그것이 척희를 막 죽이고 그 집권을 좀 했지. 그것이가 여우가 자기 아들 태제가 임금놀이 갈 때 여걸이지 좀. 채운과 같은 것을 이 차례에서 모두 하여금 보게 하며 보현의 원행 모든 불자가 중생 겁과 같이 부지런히 닦아 익혀서, 그러니까 보살들을 불자라고 합니다. 보현의 원행을 갖추는, 원행을 닦는 여러 보살들이, 불자들이 중생 수와 같은 그런 장구한 세월을 두고 영원한 겁동안, 겁이란 말은 세월입니다. 긴 세월을 겁이라고 그래요. 부지런히 보살도를 닦고 익혀서 보현의 행원을 끝없는 국토를 모두 장엄하여, 보살도 내나 장엄 불국토 하지요. 불국토를 장엄해가지고 일체척 가운데서 다 그 장엄을 나타낸다. 부처님과 보살들이 나타내는 그런 세계의 장엄을 말한 겁니다. 그때 보현보살이 다시 대중에게 일러 말씀하사대, 여러 불자여, 세계해 세계해의 미진수 청정 방편회가 있는 것을 응당 알아야 할 것이니, 방편회라 해서 이제 부처님과 보살들이 도를 닦을 때 여러 가지 그 방법을 수행했던 그것을 방편의 바다라고 합니다. 위대한 사람은 그 경력과 이력이 있죠. 이력서에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일이 올라가지요.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좋은 경력이나 좋은 이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방편해요, 내가. 그런 것을 다 방편해라고 합니다. 이른바 여러 보살들이 일체 선지식을 친근하여 선근과 같기 때문이요. 선지식한테 가까이에서 선지식에게 법을 배우고 착한 그 선업을 닦고 착한 뿌리를 수행을 하고 가꾸고 해가지고 선근이 똑같아. 이 선근은 선지식의 선근이죠. 선지식의 선근과 똑같이 보살들이 그 선근을 갖춘다 말이죠. 광대한 공덕의 구름을 짐장하여, 공덕의 구름이 온 세계를 덮을 수 있는 그러한 공덕의 구름을 자안해가지고 징장 증가해서 법계에 투루하기 때문이요. 거다 토를 달아야 하는데 토가 안 달렸죠. 변 법계 고며 광대한 제 승해를 청정하게 닦기 때문이며, 그도 고며 정수 광대 제 승해 고며 광대한 모든 승해, 승해는 좋은 겁니다. 훌륭한 가장 뛰어난 견해, 불법을 제대로 진리를 꿰뚫어 잘 아는 그런 좋은 견해를, 뛰어난 견해를 승해라고 합니다. 사리 판단을 못하고 진리가 뭔지 모르고 어두운 사람은 승해가 없죠. 승해라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신의 행중, 그 신 다음에 태아니요. 해 중에 가장 뛰어난 그런 견해를 승해라고 해요. 알아야 연장을 가잖아요. 아는 것이 큰 힘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광대한 모든 승해를 청정하게 닦기 때문이요. 누가 닦으냐면은 보살들이, 보살들이 선지식을 친근해가지고 선근도 갖추고 모든 승해도 닦고 일체 보살의 경계를 관찰하여 안주하기 때문이요. 보살의 경계, 보살의 경지, 보살의 땅에 거기서 편히 머무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탈하면 안 되지요. 보살이 보살의 자리를 벗어나버리면 범부중생 타락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탈하지 않고 보살의 경계에 안주를 한다.
일체 모든 바람이를 수치하여 바람이를 닦아서 모두 원만하기 때문이요. 보시 바람일, 인욕 바람일, 지게 바람일 모두 그러한 십바람일 여러 가지 바람이를 닦아서 바람이라는 것은 범언대 도피 아닙니다. 저 언덕에 이르러 간다. 완성이래요. 바람이란 도피안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저언덕에 이르러 간다. 성불하면 내가 바람이를 성취한 거예요. 저언덕은 생사의 강을 건너서 생사의 바다를 죽고 사는 바다를 건너서 생사를 해탈한 저쪽 세계 저 언덕에 도달한다. 그게 바람이에요. 바람이란 범어라요. 꿀맛이 좋아서 뭐 꿀밀자 쓴 것이 아니에요. 꿀밀자를 꿀을 많이 발라놓은 것 그것이 바람일이 아니라요. 그냥 글자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뜻을 번역해야 돼요. 도피 아니요. 완성한 겁니다. 완성이라도 번역하고 도무구이라도 번역하고 도 무극 태극보다 더한 자리가 무극 아니오. 무극에 도달한 자리. 무한의 진리의 세계, 무한의 그런 경지에 도달하면 무극 자리가 바로 피안이거든. 무극은 최고 그보다 더 가는 것이 없는 무극이 바로 무상 아니오. 무상 위 없는 무상 정등보리. 거기에 도달하면 바람이를 성취한 거요. 도무극이나 무극이나 무상이나 같은 말 아니요? 이건 달린 말하면 최고를 뜻하지. 최고 자리 또는 최상. 우리는 지금 이렇게 쓰죠. 사회 사람들은 최고라 최상이라. 그런데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성은 바람일이 아니에요. 완성을 할 때 성불할 때 바람이를 다 갖춥니다. 모든 바람이를 수치하기 때문에 지금만 설명하지 뭐 이 다음에 또 자꾸 설명할 필요 없죠. 뭐 금강마냐 바람일도 내나 그거 아니요. 마하바냐 바람일 따도 바람일도 그거고 바람이를 다 원만하기 때문이며 일체 보살의 모든 경지를 지위를 잘 관찰해서 입주하기 때문이며 아파트 사가지고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보살의 그런 땅을 잘 알아가지고 보살 땅에 가서 입주를 해요. 일체 정원해를 출생하기 때문이며 일체 청정한 원어바다를 찾고 자아내요. 바닷물은 마르지 않지요. 아무리 가물어도 7년대 안에도 안 마르지요. 바다는 그와 같이 마르지 아니한 청정한 원어바다를 항상 자아내요. 그러니까 지장보살은 지옥에 항상 계시죠. 지옥 중생이 다 없어질 때까지 거기서 중생을 제도하니까 그것은 지장보살은 대원어를 출생하지요. 지옥 중생 다 제동할 때까지 일체 출료의 행을 수습하기 때문이요. 출료란 것은 요긴한데 벗어나는 요긴한 법이니까 해탈이라요. 모든 해탈, 해탈의 수행을 닦아 익힌단 말이에요. 해탈이 바로 출료입니다. 붙잡혀서 곧 죽게 되었는데 그 어려운 그 호구를 벗어나면 그게 출료 아닙니까? 호구. 호구란 말이 뭔 뜻인지 아세요? 범의 입에서 딱 걸려가지고 꼼짝없이 죽게 됐는데 그 호구를 벗어나요. 바둑주인데 그 무슨 그것도 호구가 있는 거야? 바둑에 그 집을 내가지고 호구가 빠져요, 이거? 그런 것을 벗어나버리면 출료라. 그 어려운 그 고뇌와 말할 수 없는 그런
속박에서 벗어나버리면 출료입니다. 일체 장엄의 바다에 들어가기 때문이며 청정한 방편의 힘을 성취하기 때문이니 그러한 부처님과 보살이 사는 그 세계의 방편이 말할 수 없이 있다 말이죠. 그와 같은 등 세계의 미진수 방편이 있느니라. 여기는 방편에 대한 설명이죠.